혓바닥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 몇 없지 크크. 가끔 필터 없이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내 말발로 커버 가능함. 크크, 나는 특히 곤란한 상황 생겼을 때 말발로 벗어난 적 꽤 많아. 열심히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냥 떠오르는 거 보면 그냥 재능이긴 한가 봐. 사람 만나다 보면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함. 부드럽게 타인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진짜지. 그래서 너가 그렇다는 거냐?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크크, 뭔가 대놓고 말하면 너무 자기 자랑 같잖아. 다른 사람 동기부여하는 건 내가 전문이지 크크. 나랑 같이 있으면 게을러질 수가 없음. 너도 대단하다. 난 그렇게 굳이 다른 사람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데 난 최대한 감정 빼고 객관적인 얘기는 잘하는 것 같음. 난 적당한 편인 것 같은데? 나랑 얘기하면 대화가 끊기는 일은 거의 없지? 단, 나 가리는 경우 빼고. 난 내가 주도적으로 말하기보단 상대방 고려해서 말하는 편이. 장단을 잘 맞춰주다 보니 사람들이 말 잘한다는데 그런 칭찬 들으면 기분 좋더라, 크크. 나 말 잘하는데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데. 목소리 큰 게 말을 잘하는 건. 응?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나는 말싸움은 잘 못하지만 진지하고 깊은 대화는 잘하는 것 같음. 이 주제가 말빨이 아니라 수다스러운 순이었으면 1등할 자신 있는데 크크. 하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짜내서 하고 싶지는 않음. 솔직히 말빨은 잘 모르겠고 기억력 좋은 편이라 예전에 무슨 대화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잘 기억함. 뭐 사람 살면서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님? 주변에 쓰잘데기 없는 말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음. 난 억울한 일 생기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? 무슨 말을 해야지 보다는 감정적인 게 먼저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닐까? 나도 그럴 땐 눈물부터 나더라. 난 생각은 많은데 막상 말로 할 때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꽤 있음. 그러니 사람 앞에서 하는 발표 같은 거 나에게 시키지 마라.